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울 때 이제 덕 위로 나무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덕 위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연장하고 있는데, 크고 있죠? 크고 있는데, 이 측지 있잖아요. 이렇게 측지. 자, 주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측지를 봤잖아요. 측지를 잘 여기를 잘 구부려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손가락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옆을 누이면 되고, 아니면 살짝 비틀어도 되고요. 그리고 측지를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측지를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키워야 돼. 그래서 이게 1m 한50 정도, 1m 20에서 50 정도 키우셔서, 이 측지가 잘 있어야, 주지 연장이 잘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측지에 나가는 힘을, 여기를 입술을 줄여줘야 이게 잘 크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잘 커줘야 그 힘으로 요 주지 연장이 잘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측지가 이렇게 자라면, 자, 보세요. 아직 잘안 뉘었죠, 이거. 여긴 뉘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더 크면, 좀더 커서, 뭐, 한 80, 80, 90cm 되면, 그때 여기를 살짝 구부려가지고, 뉘어주면 돼요. 이렇게 결속해줬죠. 이렇게. 얘들은 아직 안 커서, 아직 크기가 안 커서, 안 뉘인 거예요. 얘가 제가 볼 때는 한 60cm 정도 되는데, 한 7, 80cm 이상 되면, 그때 좀씩 뉘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요 마디를 이렇게 잡고, 살짝 이렇게, 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요. 비틀어서 뉘으면 됩니다. 그죠? 뉘어서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뉘면 됩니다. 뒀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고요. 결속을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잘못하면 여기가 똑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꽉 잡고 쫙 잡고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가지를 뉘어서 할수 있으니까 잘 해보시고, 자, 주지 연장할 때 이렇게 2m 정도 되면 끊어서 다시 측지가 잘 나오도록 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연장해서 또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평덕식으로 나무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